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우리는 흙의 분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균등계수, 곡률계수 공부할 차례인데요. 공식이 많다고요?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균등계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곡률계수가 있어요. 그리고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를 이용해서 어떤 게더 양입도입니까? 어떤 게 빈입도입니까?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자, 보시죠.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같이 보세요. 아, 첫 번째부터 보죠. 자, 우리 균등계수.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균등계수라는 건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좋은 의미죠. 자,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자, 균등계수입니다. 자, 균등계수 CU로 표현합니다. CU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은 가시죠? 어디? 편의점 가시잖아요. 저는 주로 애용하는 데가 이제 CU라는 편의점을 애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균등해요. 왜 그러냐면 알바를 뽑을 때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균등하게 뽑는다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CU를 주로 다닌다. 이런 이야기.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다시요. 균등계수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라고요? 균등하게 어디 CU가 빨리 나와야 돼. CU. 왜 CU가 균등합니까? 몇 살?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그죠?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전부 다 균등하게 한다고요.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전부 다 균등하게 알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등계수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CU. 뭐 GS20 이런 거안 돼요. GS 아니에요. CU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우선 공식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곡률계수. 자, 곡률계수라고 하는 것은 곡률계수입니다. 이걸 왜 CG라고 하는데 CG라고 하는데 CG. 여러분 CG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 막 CG로 막 곡률로 넣고 막 그러잖아요. 어지럽잖아요. 이거 10대 보고 하라고 하면 할수 있습니까? 안 돼요. 10대가 어떻게 막 CG 어떻게 합니까? 60대 보고 하라고 하면 할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60대도 못 합니다. 주로 누가 하냐면 30대가 주로 한다는 말에. 그래서 자, 10대와 60대는요. 밑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10대와 60대는요. 그냥 밑에서 보고만 있어야 돼요. 누가 하는 걸? 30대가 하는 걸 얼마나 잘하는데요. 30대가 날라다니죠. 컴퓨터 그래픽. 더블로 날라다닙니다. 자, 우선 공식부터 기억합니다. CU 뭐라고요? 균등계수. 어디요? CU. 10대에서부터 60대. 당연히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항상 하늘로 모셔야겠죠? 우리는 10대는 밑에. 아시겠죠? CG는요. CG. 곡률계수입니다. CG는 뭐라고요? 10대와 60대는 그냥 밑에서 대기. 날라다니는 거 누가? 30대 더블로 날라다닙니다라고 하는 우선 이 공식을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교재 볼게요. 균등계수 갑니다. CU라고 하는 균등계수는요. 우선 좋은 느낌 있죠? 오른쪽 가이드 보십시오. D60이 있고 D10이 있는데 여러분 D10은 우리 이야기했죠? D10이 뭐야? 가족 통과율 10%에 해당하는 입경이죠. 가족 통과율 10%에 해당하는 입경인데 우린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죠? 유효 입경이라고도 이야기했죠. 얘를 유효 입경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D60은 뭡니까? 입도분포 곡선에서 가족 통과율 몇 퍼센트? 60%에 해당하는 직경이에요. 얘는 30%에 해당하는 바로 직경, 입경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입도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지 급한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 기억나십니까? 입도분포곡선이 완만하면 무슨 흙? 바로 무슨 흙입니까? 양입도가 되는 거고 입도곡선이 딱 수직이면 경사가 급하면 빈입도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균등계수가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하여 입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죠. 우리 이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양입도 설명 다시 합니다. 양입도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수 있죠? 꽉차 있다. 꽉꽉꽉 참. GSMC가 꽉꽉 차 있는 거죠. 공간, 빈 공간도 없어요. 빈 공간도 없이 양입도라는 말은 무슨 말? 그냥 꽉차 있는 거야.
자갈, 샌드, 자갈, 샌드, 또 뭐가 있습니까? 미네랄, 실트, 또 클레이, 점토 등등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우리는 양입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를 양입도입니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양입도일 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양입도의 특징, 기울기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완만. 당연히 기울기는 완만하죠. 투수계수 K. 와, 여기 여러분 구멍도 없어요. 투수계수 K. 뭐 간극비 커요, 작아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입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나시죠? 균등계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균등계수 값은 커야 합니다. 균등계수는 좋은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CU. 10대에서부터 60대에 균등계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균등하게 배분되니까, 균등하게 배분되니까 바로 우리는 양입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빈입도는 반대지요. 빈입도는 기울기 급하고 투수계수 K, 간극비 E, 투수계수 K, 간극비가 크고 균등계수는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음, 곡률계수 가죠. 자, 우선 아까 우리가 균등계수는 좋은 의미라 그랬죠. 그럼 곡률계수는 좀 나쁜 의미로 보셔야 돼요. 30대만 하잖아요. CG, 그죠? 30대 곡률계수. 곡률계수는 입도곡선이 뭐 굽어있는 정도, 평행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곡률계수가 클수록 기울기가 급하고 빈입도를 의미합니다. 자, 또 여기 정리해 볼게요. 빈입도. 자, 빈입도라고 하는 말은 기울기가 어떻다고요? 기울기가 급하죠. 기울기가 급하고요. 그 다음에 투수계수 K, 간극비가 뻥뻥 뚫려 있으니까 널널한 거죠. 널널한 거, 그죠? 그 다음에 CU는 좋은 의미, 좋은 의미, CU는 적을 것이고 CG라고 하는 나쁜 의미는요. CG,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하는 이런 나쁜 의미는 커질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균등계수 값이 크다라고 하면 양입도가, 양입도는 CG라고 하는 곡률계수는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작아져야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내용이 바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3번 보죠. 그렇다면 입도 분포가 좋은 양입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오른쪽 가이드. 입도 분포가 나쁜 빈입도는 뭡니까? 빈입도가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설명 다 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 4번. 양입도 판정은 어떻게 할래? 자, 그래서 CU를 왜 구합니까? CG를 왜 구합니까? 양입도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양입도 판정인데요. 자, 양입도는 어떤 게 양입도냐? 자, 우선은요. 자갈 아니면 모래요. 모래 아니면 자갈. 아무튼 모래. 시료가 모래 아니면 자갈입니다. 모래 아니면 자갈이에요. 자, 모래 아니면 자갈인데 우선 CU입니다. CU 균등계수. 여러분 균등계수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무조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균등계수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클수록 양입도가 됩니다. 클수록 양입도가 됩니다. 라고 했죠. 아무튼 균등계수는 클수록 좋아요. 자갈도 무조건 균등계수는 클수록 좋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좋아요. 자, 얼마보다 커야 되느냐? 자, 모래는요. 6보다 크면 양입도. 자갈은요. 4보다 크면 양입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여러분 모유 있죠? 모유. 자, 모유는 자사 제품이 제일 좋아요. 모유는 자사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아, 우리는 공식을 암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릴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모유는 뭐라고요? 자사 제품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모래가 나왔습니까? 시험 문제 자갈이 나왔습니까?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돼요. 모유는 자사 제품이 좋습니다. 양입도가 되기 위해서는 CU값은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커야 돼요. 그리고 AND 그리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CG는 작아야 된다 그랬죠. 얼마만큼 작아야 되냐면 1과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다시 양입도가 되려면 모래는 6보다 커야 되고 자갈은 4보다 커야 되고 AND 그리고 CG는 1과 3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이걸 우린 뭐라 부른다고요? 양입도 well 좋더라. 이런 이야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빈입도라고 이야기해서 푸어 피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양입도냐 빈입도냐 이걸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어떤 흙의 입경가적 곡선에서 D10, 그죠? D10이 있습니다. 다음에 D30, D60이 있네요.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를 구하십시오. 와, 완전 우리를 위한 문제죠. 자, 균등계수 어떻게 구한다고? CU는 균등해야 돼요. 알바자리 균등해야 돼요. 몇 10대서부터 60대까지. 곡률계수는 뭐라 그랬죠? 컴퓨터 그래피. 와, 머리 아픕니다. 10대, 60대는 밑에서 지켜보세요. 10대, 60대는 밑에서 지켜보고요. 30대는 와, 따블이죠. 30대는 따블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뭐 금방 끝났네요. D10이 얼마? 0.05. 이 0.05. 0.05. 자, D60은 얼마입니까? D60은 0.15. 0.15. 이렇게 계산하면 먼저 CU 값 나왔을 거고요. 요거 0.15. 0.15 넣고요. D30, 이건 제곱이란 거 잊지 마세요. 0.09. 0.09에 요건 제곱이란 거. 요것만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결이 가능하시겠네요. 1번 문제.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지하자. 하지하자. 정답. 같이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2번이요. 유효 입경자. 문제 2번 잘 봐요. 문제 2번에 첫 번째 뭐라고 시비 걸었죠? 유효 입경이라고 그랬죠. 유효 입경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D2가 되는 거죠. D2가 결국 뭐라고요? D10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효 입경 D10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통과 백분율 80%에 대응하는 입경, 60%에 대응하는 입경, 40%에 대응하는 입경이 있어요. 또 20%에 대응하는 입경이 있어요. 균등계수 구하세요. CU라고 하는 균등계수는 균등해야 되죠. 10대에서부터 20대까지. 자, D10 가족 통과 10%에 해당하는 입경, D60 60%에 해당하는 입경. 그러니까 유효 입경이 0.1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1이 돼야 되겠죠. 60%에 해당하는 입경은 0.4니까 이게 0.4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식 못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읽어드리고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3번. 흙의 입경 가적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균등한 입경, 균등한,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아까 양입도 이야기했죠. 양입도 꽉 찬 거죠. 빈입도는 널널한 거죠. 널널한 거. 양입도는요, 기울기 완만. 빈입도는요, 기울기는 급하고, 양입도는 투수계수 K, 간극비 E는 작죠. 왜? 들어갈 틈이 없다고. 꽉 차 있다고요. 빈입도는요, 투수계수 K, 간극비가 널널하니까 크더라. 균등계수 좋은 음이죠. 균등계수는 크고 반대로 곡률계수는 작고요. 얘는 균등계수는 작고 곡률계수는 큽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1번. 균등한 입경의 흙은 완만한 구배를 나타냅니다. 지금요. 균등한 것. 지금 뭐죠? 틀린 것을 구하라고 했죠. 우리가 균등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빈입도 같은 경우죠. 균등하다라는 말은 한 가지 종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갈이면 자갈. 이렇게 균등하게만 있는 게 바로 균등하다는 이야기고. 요거는 뭐죠?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완전히 꽉 차 있는 거. 이놈 저놈 다 틀리잖아요. 이거는 비균등, 비균질이죠.
얘는 균질한 거지요. 균질한 거니까 다른 말로 균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등한다라는 것은 널널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급해야 되겠죠. 근데 완만합니까?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4번. 어떤 흙의 입도 분석 결과 입경 가적 곡선의 기울기가 급경사를 자, 기울기가 급하대요. 기울기가 급하면 무슨 빈입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빈입도입니다. 틀린 것은 투수계수 K, 간극비는 커야 되지요. 취유 좋은 의미 얘는 작아야 되고요. 곡률계수는 커야 되겠죠. 바로 다 보이시죠? 투수계수는 작다. 아니죠. 아니죠. 뭐예요? 투수계수는 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5번. 아래와 같은 흙의 입도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우리 이거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죠? 자, 완만한 거는 양입도. 급한 거는 빈입도. 그러니까 A는 B보다 균등계수가 어때요? A는 B보다 균등계수가 작다. 옳은 것은 맞죠? A는 경사가 급하고 B는 완만하니까 당연히 어떤 게 B가 균등계수는 더 클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기울기가 완만하면 균등계수는 큰 거예요. 자, 2번이 맞았네. 나머지는 못하게 틀렸겠죠.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34페이지 갑니다. 34페이지.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흙의 분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자, 흙의 분류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일 분류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일 분류법. 사실은요, 거기 오른쪽 가이드를 보세요. 오른쪽 가이드를 보시면 흙의 분류는 크게 통일 분류법도 있지만 거기에 뭐도 있어요. 아시토 분류법이라고 있죠. 아시토 분류법. 통일 분류법도 있고 아시토 분류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토 분류법, 통일 분류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선 읽어보고 갈게요. 자, 통일 분류법은 오른쪽 가이드입니다. 입도 분포, 액성한계, 소성, 지수 이게 중요 인자가 돼요. 자, 소성 지수 뭐죠? IP죠. IP 소성 지수. 아시아의 별 누구야? 엑소. 액성한계, 소성한계. 엑소. 가수 엑소 알죠? 엑소. 액성한계, 소성한계. 그러니까 이런 게 주가 되는 게 통일 분류법이고요. 아시토 분류법은요. 거기 구운 지수를 이용한다 그러죠. 구운 지수. 그룹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룹 인덱스를 이용하면 요건 우리가 이제 아시토 분류법으로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입도 분포, 액성한계, 소성 지수 이런 걸 이용하면 통일 분류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흙을 분류합니까?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 분류법이죠. 자, 우리 교재는 34페이지인데요. 1문자하고 2문자가 있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 얘기는 다 했던 내용이에요. 다 했던 내용이다 볼까요? 조세의 기준. 땅은 재산이니까 세금 잘 내야 되겠죠. 조세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GS그룹. GS그룹 돈 잘 내죠. 또 MC 세금 잘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조세의 기준. 조세의 기준. 이제 이 정도만 써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립토, 세립토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세의 기준입니다. 자, 조립토 누가 세금 제일 잘 낸다고요? GS그룹. 자, 세립토는요. 누가요? MC들. MC 세금 잘 냅니다. 지금 여러분 GS, MC 요건 우리가 입경에 따른 분류라고 했죠. 만약에 하나도 표현한다면 여기에 모두 표현할 수 있어요. 이탄이라고 하는 식물의 어떤 그 이제 썩은 게 쌓이고 쌓인 그런 재질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탄이라고 하죠. 얘는 압축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공학용으로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압축성이 안 좋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겠다. 그러니까 뭐냐 이것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G, S, M, C 요렇게 표현한 앞에 요런 문자를 우리가 앞에 1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G, S, M, C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조립도 세립도 구분합니다. 조세의 기준은 넘버 몇 번째라고 그랬죠? 넘버 200번째. 머리카락 뽑아요. 0.075 기억나십니까? 0.075라고 했죠. 0.075mm. 몇 번째라고요? 넘버 200번째 채인데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은 자, 그 채를 통과하는데
넘버 200번째 채를 50% 이하죠? 이하. 통과량이 50% 이하면, 이거 이하 표현이죠? 50% 이하면 뭘로 보고? 조립도로 보고. 통과량이 50% 이하면 조립도. 그만큼 직경이 큰 걸로 보고. 만약에 50%가 이상이면, 50% 이상 이하로 보세요. 50% 이상이면, 그때는 뭘로 보자는 거예요? 이때는 세립도로 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조세의 기준. 뭐라고요? 넘버 200번째 채 0.075mm인데, 자, 위에는 무조건 이하라는 거 잊지 마세요. 50% 이하면은 흙이 남, 우리 채에 남으니까, 그죠? 얘는 뭐로 보고? 조립도로 보고, 50% 이상 통과하면 그때 얘를 뭐로 보자? 세립도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기억나시죠? 자갈과 샌드의 구분은, 자갈과 샌드의 구분은 몇 번째 채로 했죠? 짱돌 맞으면 죽어요. 넘버 4번째 채 4.75 기억나십니까? 4.75mm. 이 4.75mm가 넘버 몇 번째 채라고 그랬죠? 넘버 4번째 채라고 말씀드렸죠. 이 4.75를 통과하는 양이 50% 이하이면, 자, 50% 이하이면 뭐로 보고? 이때는 자갈로 보고, 이 통과량이 50% 이하이면 이때는 뭘로 보고? 얘를 샌드로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에는 이하, 아래는 이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자갈 샌드는 4.75 기준, 위에 이하, 아래 이상, 50%입니다. 통일분류법. 조립도, 세립도의 구분은 0.075 이하, 이상, 50%.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1문자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문자는요. 뒤에 있는 문자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조립도와 세립도의 구분은, 조립도와 세립도의 구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0.075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0.075 이하, 0.075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조립도는 GS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요? 입도가 매우 양호한, 그죠? 입도가 양호한. 이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죠? Well이라고 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W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도가 양호한, 입도가 양호하다는 얘기죠. 만약 입도가 불량하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Poor, 입도가 불량한, poor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MC지요. 여기는 MC가 일로 들어와요. 미네랄 실트지레 혹은 점토지레,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는 조립톤 4개예요. 좋으냐, 나쁘냐, 실트가 있느냐, 점토가 있느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 게 이 문자입니다. 자, 그런데 세립토는요, 세립토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립토는요, 압축성이 낮으냐, 압축성이 높으냐로 이렇게 2문자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1문자와 2문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하나 더 보면, 이때 요 압축성이 낮다라는 것은 어떨 때 낮느냐. 압축성이 낮고 압축성이 높은 거는 얘는 액성한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액성한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액성한계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50% 이하일 때 압축성이 낮다라고 하고요. 50% 이상일 때 우리는 압축성이 높다, high, H, 압축성이 낮아야 low, L이라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듀엘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럼 교재부 갈게 보세요. 자, 통일분류법은 제1문자가 있고요. 제2문자가 있다 그랬죠. 제1문자는 조세의 기준. 그죠? 조세의 기준. 제1문자는 조세 기준. 요게 1문자고요. 그다음에 요거죠. 뭐죠? 그 지금 제1문자만 표현한 거니까 조립도, 세립도, 조립도, 세립도 구분하고 GS, MC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제 2문자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제 2문자는요. 자, 조립토는요. 조립토는요. W, P, M, C로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세립토는요. 압축성이 낮습니까? 압축성이 높습니까?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른쪽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W는 양입도 Where, P는 빈입도 Poor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 봐봐요.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GW는 여기서의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앞에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뒤에는 이 문자는 앞에 있는 문자 이 주인공을 꾸며주는 역할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뭐죠? Well 무슨 말? 입도가 양호한 주인공은 누구? 자갈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래요? 입도가 양호한 자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입도가 양호한 자갈입니다. 또 만약에 이번에 SM이라고 한다면 SM은요. 주인공은 뭡니까? 샌드 모래죠. 얘는 미네랄 실트죠. 실트질의 모래. 실트가 포함됐다는 거죠. 실트질의 모래. 자, 요렇게 설명한 게 바로 SM이다.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여기서 교재 있나요? GW, 있네요. 그 오른쪽 가이드 보세요. GW 있죠? 아래쪽에 보면 GW. 입도가 양호한 자갈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요, 도로 노반에서 가장 좋은 재료예요. 자갈에다가 입도가 양호하기까지 하네요.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입니다. 최적 함수비가 가장 작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 노반으로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M, 실트질의 모래, 또 교재. CH는 주인공은 누구? C, 점토가 주인공이에요. 압축성이 높은 점토라고 하는 거죠. 압축성이 높은 점토. CL은 압축성이 낮은 점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3번만 보세요. 통일분류법. 제1 문자는 조립토는 자갈 모래, 세립토는 미네랄 실트 클레이, 유기질 점토, 뭐 오라는 유기질 점토가 있는데 이 정도 있나 보다 정도 별로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제2문자는 여기 보면 되죠. 2문자는 자, 입도가 양호하냐, 입도가 불량하냐, 미네랄 실트질에, 점토질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압축성이 낮은, 압축성이 높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내용이 다 한 번 더 복습. 자, 조립토, 세립토 구분은 얼마? 0.075 기준 50% 이하면 조립토, 50% 이상이면 세립토. 자, GS의 구분은 4.75 이하면 G, 이상이면 샌드. 이렇게 잡으시면 위에는 이하, 아래는 이상 이렇게만 잡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관계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보세요. 얼마나 쉽게 가는지. 1번. 흙을 공학적 분류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요. 자, 입도 분포, 소성 지수, X관계. 항상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소성 지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구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소성 지수 IP라고 하는 것은 소성 지수, 소성, XO라고 했죠. XO라고 했습니다. X관계, 소성관계. 그죠? 수축관계는 아니에요. X관계, 소성관계. 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고요. 2번 보죠. 통일분류법에 의한 흙의 분류에서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 2번. 자, 조립토와 조세 기준인데 이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한대요. 머리카락 빨리 뜯어야죠. 0.075, 그죠? 0.075mm. 이 0.075m는 넘버 몇 번째 채? 넘버 200번째 채라고 했고요. 요게 조립토는 이하 50% 이하라고 한다면 통과율이 50% 이하면 조립토. 아래는 만약에 세립토 50% 이상이면 뭐라고요? 이때는 세립토로 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채 호칭 번호입니다. 200번째 채 0.075죠. 기준은 얼마? 50%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 문제에서 자갈과 모래로 묻는다면 자갈과 모래는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답이 없죠. 넘버 4번째 채에다가 50%니까 그죠? 그 정도 느낌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3번이요. 여러 종류의 흙을 같은 조건으로 다짐 시험을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최적함 수비가 가장 작은 최적함 수비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좋은 흙이죠. 입도가 양호한 자갈. 도로 노반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입도 분포가 좋은 자갈, 그죠? 다음 4번. 다음 통일분류법에 의한 흙의 분류 중에서 압축성이 가장 큰 것은 H가 들어가면 되지. 압축성이 높은, 그 다음엔 M하고 C가 돼야 되지. 요 H가 조립토로 가면 안 되죠. 압축성이 낮습니까? 압축성이 높습니까? 이건 전부 다 뭐야? 세립토와 관계된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4번. 압축성이 가장 큰 거는 H가 들어가고 C 아니면 M이 들어가면 되죠. 압축성이 높은 미네랄 실트, 압축성이 높은 점토, 이렇게 들어가셔야겠죠. 답은 4번이네요. 5번입니다. 통일분류법에서 실트질 자갈. 자, 실트질 자갈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은 자갈이죠. 주인공은 자갈인데 실트질 설명해줘야죠. 미네랄 실트질의 자갈 GM이 된다, 이런 얘기죠. GM. 첫 번째 GW는 뭐라고요? 입도가 양호한 자갈. 두 번째는요, 입도가 불량한 자갈이라고 해야 되고요.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요? 클레이, 점토긴 점토인데 점토 성분의 GC GC라고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G와 C는 여기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이거 제 2문자 여기만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만약에 GC라는 말은 무슨 말? 점토질의 자갈, 이렇게 가면 되겠죠. GC라고 하는 것은 점토질의 자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6번. 통일분류법에서 이제 분류한 흙의 분류 기호 중에서 도로 노반으로 가장 좋은 흙은 뭐라 그랬죠? 입도가 양호한 자갈이라 그랬죠. 왜요? 최적함 수비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겠죠. 그런 이야기. 다음에 흙의 분류 중에서 유기질이 가장 많은 흙. 유기질이 가장 많은 흙은 뭐야? 이탄이죠. 이탄은요, 요 제2문자 이런 거 없습니다. 이탄은 제2문자 이런 게 없더라.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금방 정리가 되시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 볼게요. 양입도 판정. 아까 했네. 한번 이제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입도 판정 어떻게 할래? 정리하는 개념으로 해볼게요. 자, 우선은요, 우린 기준 잡을 때 어떻게 조세의 기준, 그죠? 조세의 기준입니다. 조세의 기준 어디? GS 또 MC라고 했죠. GSMC 여기 뭐 2탄 이런 건 빼버리자고요. 자, 이때 이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은 얼마? 0.075mm를 기준으로 하죠. 넘버 200번째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50% 이하일 때 뭘로 보고? 조립토로 보고. 자, 50% 이상일 때 뭘로 보고? 50% 이상일 때 뭘로 보고? 얘는 세립토로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GS죠. GS의 기준은 뭘로 잡습니까? 넘버 4번째 4.75죠. 4.75mm를 기준으로 통과량이에요. 자, 50% 이하이면 뭐로 보고? 이때 얘는 자갈로 보고, 샌드로 볼 때는 어떻게? 50% 이하로 갈 때. 자, 이때는 샌드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립토의 제2문자는 뭐가 된다 그랬죠? 조립토의 제2문자는 입도가 양호한, 입도가 불량한.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오죠. 미네랄 실트질의 점토질의 이런 설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다음에 얘는 세립토는 항상 어떻게 압축성이 낮습니까? 압축성이 높습니까? 요걸로 따졌잖아요. 압축성이 낮습니까? 압축성이 높습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X관계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X관계가 요거의 기준은 요 X관계 값이 50% 이하이면 압축성이 낮은 거고 50% 이상이면 압축성이 큰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이 겨울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4번 양입도 판정에 있어서 통일분류법,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양입도는 뭐가 양입도가 됩니까? 아까 설명했죠. 양입도는 압축성이, 양입도는요, 왜 W죠?
입도가 양호한 요거죠. 이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 그랬죠? 먼저 모래와 자갈이 있다 그랬죠. 모래 자갈. 모래 자갈인데 시유. 시유는 좋은 의미. 시유는 커야 돼요. 자갈. 무조건 시유는 커야 된다 그랬죠. 시유는 커야 돼요. 뭐보다 커야 돼요? 모래는 모유. 모유는 뭐가 좋다고요? 자사 제품이 좋다고요. 모유는 자사 제품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드. 이거와 엔드. 시지는 작아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작아야 되냐면 1하고 3 사이에. 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양입도, 입도가 양호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시유. 시유는 뭐죠? 시유, 균등계수죠. 균등합니다. 어떻게 균등합니까?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이렇게 균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유. 그럼 시지는, 시지는 뭐죠? 얘는 곡률계수죠. 10대와 60대는 밑에서 보고요. 누가 날아다닌다고요? 30대는 날아다닙니다. 30대는 더블로 날아다닙니다. 이게 곡률계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 다예요. 요 정리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외우지도 않았죠. 외우지 않고 그냥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공부할 거냐면 이제는 요거요. 요 세립토 압축성이 낮습니까? 압축성이 높습니까? 이제 요 세립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